자, 리디컬 영역 기본 유닛 19. 드디어 마지막 유닛 이그잼플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왜 뭐뭐할 때 사람들이 share 공유할 때 뭐를 똑같이 매일에 그리고 매주에 매달에 그리고 계절별 리듬을 공유할 때 connection among them 그들 사이에서의 관계는 매일의 리듬을 공유를 해. 매주 리듬을 공유해. 매달 리듬을 공유해. 그러면 그들 사이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 Form faster 하니까 더 빠르게 형성이 되고 Stay stronger 더 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만큼 관계가 돈독해진다. 만약에 원진아 선생님이랑 매일 보는 사이야.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이야. 한 달에 한 번 보는 게 더 관계가 돈독하겠니? 매일 보는 게 관계가 더 돈독하겠지? 어떤 질문이냐? 매일 보는 게 아무래도 관계가 좀 더 돈독하겠지. The people, 사람들은 trust each other, 서로를 믿을 겁니다. 믿습니다. More deeply 하니까 더 깊이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그만큼 강하다 보니까 coordination이 becomes easier. 어떻게 됩니다? 협력이 더 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after all 결국 they are frequently 그들은 자주 doing the same things 같은 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working on the same problem together 똑같은 문제를 work on 해결합니다. In fact 사실상 Several organizations, 몇몇 조직들은 are regular stand-up meeting, 규칙적인 standing 회의를 사용합니다. Standing 회의는 서서 하는 회의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포인트는 규칙적으로 사용한대. Two, 뭐 하기 위해서? Maintain 하기 위해서. Maintain 한다는 건 뭐지? 유지한다. 그렇지. 뭘 유지하기 위해서?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화하기 위해서 뭐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유되는 마인드셋 사고방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스탠딩 회의를 갖습니다. 자, CEO of a food company 한식품 회사의 CEO는 talk about 말했습니다. 그의 짧은 메일의 회의를 누구와의 그의 팀과 갖는 짧은 메일의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에 그 회의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The rhythm, rhythm이 어떤 리듬이냐면은 frequency가 generate하는 믿음이 frequency 하면은 빈번함 그 다음에 generate는 만들어내다니까 빈번함이 만들어내는 리듬은 그만큼 자주 하는 그 자주 하는 회의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리듬이 얼로 모모하게 합니다. 관계를 목적보호하게 합니다. 여기서 투부정사 나왔다는 거 표시하려고 그래. 관계를 뭐하게 해주느냐? strengthen 더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뭐하냐면은 personal habits를 to be understood 하게 해줍니다. 야 이거는 좀 문법적인 구조를 따져봐야겠네. 자 얼루가 지금 동사 인정? 이건 목적어, 목적보어. 자 목적보어가 지금 투부정사 나오는 거 확인해 주려고 표시를 해놨는데 뒤에 보니까 또 나오네. 얘가 또 목적어, 얘가 또 목 목적부어. 그래서 또 투부정사 나와 있는 거지. 그 다음 또 얘가 목적어 그 다음에 얘가 또 목적부어 이런 거를 하게 해준다니. 회의를 자주 함으로써 생겨나는 리듬은 일단 관계를 더 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개인적인 습관을 이해되게 해주고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을 어떻게 하게 해줍니다?
아이덴티파이하면 확인하라는 얘기니까 스트레스 요인들이 확인되게 해줍니다. 아, 얘가 요즘에 이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어? 회의 자주 하니까 얼마 빡시겠네. 내가 보기에는 회의가 문제야. 자, all of this, 이 모든 것들이 help, 도와줍니다. 뭘 도와주느냐? 그 팀의 구성원들이 understand 하도록. 자, understand 나와도 되고, to understand 나와도 되고, 저기 to help에 걸려있는 목적 뭐지?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팀의 구성원들이 뭐하도록 도와주느냐? 이해하도록 도와주는데, 뭘 이해하도록 도와준대? Not only 뭐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but also 이것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뭐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get the best out of 해야 할지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get the best out of 하면은 최상의 것을 얻어내다. One another 하면 서로니까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은 최상의 것을 얻어내야 할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정기적인 리듬을 공유함으로써의 관계의 형성 또는 관계의 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네. 자, 그러면 한번 중요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1번 문장에서 모든 거 다 했지. 과감하게 한 문장을 통으로 다 쳐볼게.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위주로 이지얼이라는 단어, 협력이 쉬워진다는 얘기는 협력이 그만큼 쉽게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프리컨틀리라는 부사, 그 다음에 레귤러라는 단어 중에 규칙적인 스탠딩웨이, 그 다음에 유지하다, 강화하다, 그 다음에 빈번함이 만들어내는 리듬, 빈번함이 만들어내는 리듬이라는 것은 이렇게 빈번하게 진행되는 회의에서 생겨나는 리듬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목적어 투부정사, 투부정사, 다 투부정사로 나와있네. 그 다음에 understand, 동사 원형도 나와도 되지만은 투부정사 형태로 목적어 형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일단.